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 예. 제가 지금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올라가시다가 예. 잠시 뭐차 한잔 마시고 올라가려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얼굴 나와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나와도 된다고 그래갖고 유니폼도 멋져요. 예, 괜찮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유니폼이 아주 멋지게 아, 나와가지고. 너무 광고 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전투적인 일을 하라고. 또 군복처럼 뭐 그래 만들어 나왔네요. 아, 너무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주머니에 그 저기 장갑이 딱 저기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됐습니다. 빼죠, 뭐. 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신찬규입니다. 예, 신찬규님. 예, 신찬규 사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듣기로는 그 상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제가 그래서 사실 상민 사람들을 보면 한 번쯤 이렇게 저기 대화가 가능하면 이렇게 모셔놓고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말씀 좀 나눠보려고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지금 하차하고 저도 지금 막 이제 오일도 갈고 하려고 중간에 우리 사장님 계시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예, 별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저기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차량 노브스 제 거랑 똑같은 노브스 차량이던데 몇 년식이에요? 16년 1월입니다. 아, 그러면 16년도 1월 달에 그러면 상민에서 분양을 받으신 거네요? 분양받았죠, 그때. 그러셨구나. 그러면 뭐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그, 저 인천 가는 아, 길입니다. 인천이요? 뭐 물건이야 뭐 뭐래도 실으셨겠지 뭐. 주로 신항에서 인천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안 힘드세요? 그렇게 막? 아, 왜 힘이야? 들죠. 장거리인데. 기본적으로. 힘은 들어도 그 나름의 또 보람도 있고 하니까. 뭐, 돈을 뭐 가만 앉아가 버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2016년도부터 지금 이제 4년 됐죠. 2019년도 4년? 만 4년 조금 넘었죠.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상당히 많은데 그 다른 거보다 상민에서 그래도 막 맨날 요즘 또 아직도 제가 이거 지금 방송을 내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조금 그래갖고 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흔쾌히 승낙해 주셨으니까 뭐, 저희 아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아는 대로 뭐, 말 그대로 예 얘기해 말씀해 드릴게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상민에 가서 그 분양을 받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뭐를 뭐 이렇게 광고를 보고 하셨어요?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인터넷 검색도 했지만은, 그때는 좀더 신뢰할 만한 게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직거래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카페 직위인데 직접 통화를 한번 했죠. 하이고, 해서 좀그 신뢰할 만한 어디 회사가, 물류회사가 없냐, 좀 소개 좀 받고 싶다. 해서 그때 소개받은 게 상민 그러면은 그 카페가 뭐 화물차 직거래 카페. 직거래 카페? 직거래 카페에서 그러니까 아 지금 그렇죠. 그런 카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지금 상민통은 그 말하자면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 저랑 지금 상민통운하고 해서 저랑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살짝쿵.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그 홍성국 차장 그 친구한테 분양했던 사람은 분양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들어와 있던 분양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대표님이나 이렇게 전그 직원들한테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 나중에 알았지만은 처음에는 뭐 직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알선 하면서 수수료 받는 그런 직원이래요, 외부에서. 그래서 나 처음에야 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상민 직원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대요, 그게. 아니, 수수료 받고 안 알선 다들 그렇게 업체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상민 거 명함 파고 다니고 뭐다 이렇게 그렇죠. 그 해서 뭐
뭐 실장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팀장이라 그러고 이렇게 명합하고 있었으니까. 사기꾼들은 다 실장인데 다. 그런가. 실장들이 원래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 알선 업체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 알선 팀. 네, 예, 그렇죠. 아 분양 팀. 예. 그리고 또 알선 업체.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상민으로 와서 그 상민에 있는 분양팀한테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알선업자한테도 눈팅이 맞고 분양팀에도 사기 당하고 그럼 다른 분들보다도 돈이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가는 돈만큼 똑같이 들어가는 줄 알았죠, 뭐. 그래,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더 들어갔다라는 거는 대충 아실 거예요. 어, 그러죠. 뭐 좀 나중에 보니까 좀 더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도 금액적으로 살짝 좀 얼마 정도? 뭐 한 몇백 정도는 뭐 몇백 정도 더 들어갔다. 그 사람들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좀 나쁜 놈들 많아요. 아, 그럼요. 그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알면 당하겠습니까? 그 예전에 그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그 배차를 받으셔서 일하실 때 그 무슨 그 말하자면 분양팀에서 배차까지도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상민통운은 뭐 배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나요? 오, 뭐 있었겠죠. 뭐 있었는데 아마 충분히 자리가 이제 안 잡혔겠죠. 이제 안정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그 약간 편법적으로 뭐 운영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뭐 그 속사정까지야 우리가 뭐 기사들 잘 모르니까 차주들이. 그러면은 말하자면 회사에서 직접 분양한 차주들하고 또 그쪽 분양팀에서 분양받은 차주들하고는 또 배차하는 것도 달랐겠네요. 그러면 완전히.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기하고 뭐 좀 그 잘 관계된 사람들, 자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 혜택을 주고. 자기라 그러면 누구? 어, 그 배차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 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하고 분양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이익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예전하고. 지금 요즘하고 그 배차 이렇게 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느끼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콜 잡는 다른 차주들이 아 나와서 콜 잡으라고 얘기할 때도 난 전혀 이제 콜 잡고 나갈 생각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아,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그 자리가 잡혀 있어요. 안정이 돼 있고 배차도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예전에 불규칙적이었는데 굉장히 규칙적으로 되고 그리고 매출이 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매출이 되니까 이제는 굳이 뭐 나가고 뭐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매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렇죠. 그 배차를 받으시면서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매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때 초창기 제가 할 때만 해도 그 천만 원에서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확 내려갈 때 900 정도 찍을 때도 있고 1100 찍으면 와 이분들 완전 성공했다 그 정도였고 근데 요즘은 뭐 제가 아무리 못해도 110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고 평균 뭐 1200에서 위로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가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씻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오히려 야 그만큼이나 되냐고 하는데 하여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혹시 저기 상민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절대 지금은 뭐 편파할 수도 없고 이미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꾸준히 똑같이 일했을 때는 거의 같아요. 그 예전에 배차 받으셨을 때 그러면 금액이 900만 원, 1000만 원이면 제가 예전에 그
뭐 말을 해도 되겠죠. 뭐. 네. 홍성국 씨라고 홍 사장님. 네. 네. 그분 인터뷰해갖고 그 상민 대표님하고 저하고 분쟁이 있었고 뭐 네. 저기 했었는데 네. 잘 해결이 됐는데 네.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0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네. 찍었었다 그러면 네. 아,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줄 건 다 해준 거 아니냐 내가 그랬었거든. 네. 네.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 900만 원,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재 정도는, 예. 지금 어영부영 하는 업체들 네. 아니면 택배 저기 하는 업체들 네. 뭐 이렇게 직접 이제 뭐 그냥 사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식적인 업체들도 네. 한 돈 1,000만 원 찍으면 많이 찍게 해줬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900만 원, 1,000만 원 찍었는데 어? 불만이 뭐가 있고 이유가 뭐가 있어서 나갔을까요? 다른 분들은? 네. 그 기름이 그때 그 많이 나가고 같은 900만 원이어도 기름 작게 쓰고 작게 움직이고 900만 원 하는 거하고 이게 1100을 찍어야 될 만큼의 운행을 하면서 900 찍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수입 면에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공차 거리가 길어져 버리고 단가가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실컷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매출이 안 되는 거죠. 밤새도록 네. 운행하고 다니고 잠도 못 자고 네. 다녔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안 네. 오르고 그러니까 키로수 뭐 400키로 가면서 네. 매출은 한 15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